갈매기. 아이고,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? 니, 난 분이를 사랑해. 분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. 분이 이리 와. 지는 선생님의 그 냄새가 좋구만요. 선생님의 그 독특한 냄새가 있잖니. 이 냄새. 나한테 뭔 냄새가 나는가? 오셨시오. 저기 아 삼촌에 저 돼지우리깐 청소도 좀 해주고 그 소독 좀 하느라고 좀 늦었어. 아 얼얼이요? 아 돼지우리깐 청소하는데도 의사 선생님 필요하대요? 이 동네 저 이 모든 소독은 내가 책임지기로 했잖여. 그래요. 아무튼 우리 닥터가 한 얘기는 바뻐. 예. 아, 내가 받을게, 내가. 아, 여보세요, 닥터 갈매기입니다. 이, 저, 그, 삼순에 그 소독약이 모자라서 마저 못했는데, 그거 좀 갖다 주고면 안 될까? 이따가 하면 안 돼요? 예, 지금 좀 후딱 갔다 와. 뭐, 비밀 전화하려고 그러지. 오여, 가. 예. 예, 바로 저요요. 어쩐 일이서요? 한참 기다렸어요. 절 기다리셨다고요? 네.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.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이유를 물어주세요. 굳이 물으라면 묻지요. 어쩐 일이십니까? 오늘이요. 예방접종 하는 날이잖아요. 그렇지요. 아,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었지 뭡니까? 아, 선생님. 지가 곧 가겠습니다. 예. 네. 뭔 전화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받으신대요? 다정다감하긴 그냥 사무적으로 일상적으로 받았구먼. 뭔 소리에? 사무적으로 받는 뒤 전화 통서 입술도 찍혀나와요? 저 오늘 학교에 예방접종하러 가야 되니까 준비 좀 해줘.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접종. 갈매기! 닥터 갈매기!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? 어여 튀어 튀어 큰일 났어. 제가 보호해드릴게요. 오늘 내가 책임지고 내 보고 우리 장모님이요. 아이고 저를 비켜. 내가 온 동네가 창피해서 못 살겠구만. 그치? 에이, 애미야. 속걸지 말고 우리 다 털어놔. 속병 생기겠다. 또 저 분이 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신 모양이네요. 바람? 바람 피울 능력만 있으면 내가 좋겠어. 아 바람만 피웠다면 내 다리 몽둥이 그냥 뚝. 그나저나 책임져요. 아니 제가 뭘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? 아 우리 분이 데리고서 보리밭으로 갔다면서요. 지가요? 예. 아니 누가 그래요? 할머니가요. 삼순의 보리밭이 쌍 뭉개지던 둘이 양 태골태골 뒹굴었다면서. 누가 그래요? 병치가. 보리밭에서 손가락 뒹굴었다면서요? 누가 그래요? 분이가요? 어떻게 된겨? 아니 닥터갈매기가 손 붙잡고 노래 저 보리밭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못 불러서 내가 하도 웃겨갖고 떼굴떼굴 불렀단 얘기요. 거봐요 꽉 잡고 뒹굴었잖아요. 그 얘기가 여기로 가니께? 거봐 떼굴떼굴 뒹굴었잖여. 그 얘기가 여기로 가니께? 그러니까 난 뭔 일이 난 줄 알았지요. 별거 아니구만. 나 갈란다. 아이고 참 할머니도 잘 알고 얘기하셔야죠. 그런 거 같지. 나는 한 개도 안 믿었어. 참다. 닥터 갈매기는 이거야 이거. 이거 무슨 소리야 또 떴지. 짧고 빼불뚝이. 예 들어가세요. 아이고 저 병치 좀 갖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. 죄송해요. 아이 그나저나 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다면서 바람 좀 쐬러 산책이나 가지 그랬어. 산책이요? 예. 제가 산 책은 많은데요? 얻어온 책은 없구만요? 소설을 써라, 소설을 써. 이제 가가시. 예, 그래요. 이따가, 아이고, 이뻐 죽겠네. 아니, 얼른 가. 아니, 저 분이도 그래. 아, 그런 얘기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러면. 근데 내 노래가 그렇게 우스갯 웃었던 모양이요? 난 참 열심히 하는데. 보리밭 사이클로. 그게 그 노래가 아니잖요. 이렇게 굴리는 거 보니까 오해들 하게 생겼네. 아이고 참. 어서 해결할 준비나 해. 어디 봐. 아이고. 자 예방 저 일본 내염이니까 네. 그 약하고. 들어가. 들어가. 아니 좋은 난리네 그래. 이거.
아이고 근데 뭐가 깝깝하네요. 배를 내려놔. 아, 얘가 언제 여기 붙었어요. 아, 내려와 다쳐 그러다가 앉아. 제가 받을 것 같아. 근데 애들은 어디서 찾았대야? 아니 저 부서진 배에 어창 있지요. 예. 거기 딱 가니까 얘네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. 애들은 그렇다 쳐도 병치는 뭐로 어창 속까지 들어갔대야? 외로움을 달래려고요. 소설을 써라 소설을. 아이고 이런들아 학비가 아깝다. 우린 학비 안 내요. 출석 부를게요. 1학년 장유경, 야! 2학년 김민진, 3학년 김영동, 야! 3학년 김지만, 야! 5학년 정상근, 야! 6학년 오병친. 야. 아이고. 이렇게 많아가지고요.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시지요. 네. 다섯 명이 뭐가 많아. 난 얘네도 생일 과정 다 하는데. 자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? 야! 1번 내염 예방 접종하는 날이요. 자, 누가 먼저 주사 맞을까? 제이 아이고, 애들이 그 저 말썽꾸러기라 힘드시지? 귀엽잖아요. 아이고, 귀엽기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얼굴에 써 있잖여. 푸. 자,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 누가 맞아 볼까? 저야. 이 그래요. 아유, 용감한 우리 친구에서 박수. 그래요. 자, 맞을까? 닭도갈매기! 오야! 주사 맞는 대신 깜찍이 한번 맞으면 안 돼요? 참 기가 막히고. 야, 네 집 아들이요? 우리 사촌이구만요. 자, 그럼 네가 일어난 김에 먼저 맞자. 싫어요! 오호, 이 녀석! 아니, 맞아! 싫어! 네가... 싫어! 야, 니네들 그 저 선배 얼굴에 먹칠하는 게요?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? 주사가 무서워, 주사가? 그럼 오빠가 먼저 맞아봐요. 난 알레르기야. 아이고, 이놈들아! 주사가 뭘 무섭단 우리야. 딱딱 알레기. 아, 예. 내가 먼저 맞아도 돼야? 아, 그러시지요. 먼저 맞으실래요? 이? 아니요, 은근히가 더 좋아. 아, 예방접종 여기다 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어깨가 수서서 그래요. 아, 이 겨우 맞는다 해줄게요. 알았어. 아까워 죽겠네. 자, 그럼 나요. 아유, 아유, 안 나시오. 자요. 아이고 참 할머니 아직 안 났다니까 그러시네요. 아직 안 났어? 마시오. 하나도 안 아프다니. 자, 봤지요? 하나도 안 아픈 거? 자, 다른 거 줘야지. 예. 자, 다음에 누가 맞아볼까? 지 없구만요, 지 없어요. 자, 유경이 맞아볼까? 오빠, 민지. 아, 인석들아, 니들 맞아야지. 선생님. 야. 제가 먼저 마실게요. 그래, 주시겠어요? 네. 너희들 저 선생님이 먼저 맞고 나면 맞을 거지? 야! 그래요. 아이고, 고맙네요. 한. 어쩌면 선생님의 그 고운 피부는 어쩌냐? 지가 해변가를 거닐다 주었던 조약돌의 매끈함을 연상케 하는 거여요. 선생님도 그 조약돌 보셨군요. 저는 어제 그 조약돌을 주워서 만지작거리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. 선생님, 지도 그 짱돌 때문에 참 한계도 못 잤어. 부리, 그 짱돌 주소다가 오이지나 눌러. 선생님. 그 고운 피부는 마치 선생님의 고운 마음씨를 뜻하는 것 같네요. 선생님, 선생님의 이 따뜻한 손길은 선생님의 그 이글거리는 정열 같아요. 분이, 애들 좀 마음 좀 식히게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공이나 좀 쳐다오지 그려. 주사 놓다 말고 왜 공 차러 나가래요? 야, 나 빨리 공 차러 가! 지금 둘이 있으려고 우리 나가라 그러는 거지. 내가 그렇게 눈치도 없어 보여요. 야. 큰일 났어. 뭔 일이래요? 빠졌어. 빠져요? 아니 누가 또 물에 빠졌단 말이야. 아이고, 분이 따라와. 야, 아니 저기 할머니, 누가 뭐 팔아도 빠졌어? 네 어머니가 욕심 부리고 생선을 많이 남고 들고 있다가 함지방 미구녕이 쑥 빠졌다고. 아, 얼러리요. 아, 함지방 미 빠지는데도 의사 선생님 필요하대요? 아무튼 우리 닥터 갈매기는.
바람!